자, 오늘 함께해 주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동안 자, 이렇게 금요일이 오면 이제 대충 우리 3프로TV 오신 날이잖아요. 금요일이 되는 게 아주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거나 좀 걱정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처음에는 방송 시작할 때 마음이 월요일부터 무겁더라고요.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생각하면 막 저희 회사 분들이 3프로TV 엄청 많이 보니까 잘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무겁다가 어제 회사 분이 이제 방송을 저는 사실 저 뭐 댓글도 뭐 절대 모니터링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간 날보다 힘 빼고 한 날이 낫다고 그냥 걱정 안 하게 되는군요. 저희는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다 좋기 때문에 괜히 막 뭔가 준비하고 그런 날이 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오시는군요. 네, 좀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저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제 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사실은 약간 주가는 핑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은 아무래도 어쨌든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물론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주간으로 보시면 국채 금리가 일단 0.8%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도 어쨌든 경기가 부양되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 지표들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일단은 70만 명대로 내려왔거든요. 8-90만 명대 계속 정체다가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다른 그 실업 그 뭐 혜택 그 프로그램을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고용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분석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선행 지수, 주택 지표도 다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WTI가 올랐고요. 1% 넘게 올랐는데 사실 WTI도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어제는 그 추가 부양책 기대 핑계로 올랐고요. 또 이제 그 푸틴이 OPEC 플러스가 1월부터 증산하는 것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가의 상승을 견인을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WTI 서부 텍사스 경진류입니다. 유가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는 이제 구리값이 빠졌고 주간으로 보면 이제 주가 하락, 그다음에 달러 지수 하락, 금리 상승. 금값 상승, 구리값 상승. 구리가 많이 올라. 미스터 커퍼의 귀환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 부양책 때문에 계속 뭐 변동성 보이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물이 다시 정상으로의 복귀가 되면서 뭔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죠? 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거의 18년 6월인가 이후 최고치를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 상장사에서도 보니까 동 관련된 구리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 주가가 좋더군요. 풍산이라든지 섹터별로 보시면 어제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주가 올랐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올랐는데 또 이제 최근에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IT는 어제 하락을 했고요. 주간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그 에너지주의 상승이 나타났고 금융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금융주의 상승이 견인이 됐고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이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IT가 많이 안 좋네요. 2.1%. 이게 뭐 사실 빅테크들 또 뭐 독점 이슈들이 반독점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주식으로 보시면 어제 AT&T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제 많이 올랐고요. GE가 일간으로도 그렇고 일단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그 생산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GE가
계속 지지력을 받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에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요. 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달러 지수는 0.8% 빠졌고요. 예. 유로 같은 경우가 0.9% 올랐고 원화가 1.3% 올랐고 전반적으로 약달러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화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군요. 어쨌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예, 10월 이후로 원화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달러 지수가 그러니까 유로가 유럽이 코로나 확 산만 안 됐어도 더 많이 빠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사실은 시장에서 유로 강세로 약달러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유로 강세로 베팅하기에는 코로나가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약간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네. 통화들이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러 지수라는 거는 사실 유로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엔 그리고 카나다 달러 뭐 이런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으로 넣어놓고서 그것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약세냐 강세냐 그걸 인덱스화한 건데 그 바스켓 중에 반 이상이 유로화로 채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세컨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강하니까 유로화의 아주 강세가 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제한됐다 이런 말씀이죠. 에이. CHF랑 CNY가 어디예요? CHF는 스위스 프랑이고요. CHF가 예. 그다음에 물어보신 게 어떤 CNY는 CNY는 위안화. 위안화. 중국 위안화. 다른 건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마지막 WD는 마지막은 멕시코 페소. 타이완에서 달라죠. TWD. 예, 맞습니다. 예. CHF가 스위스 프랑. 스위스인데 CHF예요.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게 저거겠지 뭐 그쪽 그 저거 아니에요? 저 프렌치 아니야 프렌치?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CHF는 저도 항상 궁금하더라고. 스위스 프랑입니다. 왜 S로 안 나가지? 그러니까. 네? 네, CHF는 네. 프랑입니다. 스위스 프랑. 네, 아마 좀 있으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야 그건 이거라니까 이제 달 거야. 스위스에 계신 분도 있을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구리 천연가스 뭐 이런 그 식료품 관련한 네.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또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지표가 잘 나오면서 좀 네. 지지를 받은 것 같고 남미 파업 이슈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공급 차질 이슈가 또 불거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계속 지지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는 이제 다시 해주실 겁니다. 아까 이게 환율 끝난 게 아니고 환율 예.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은 쭉 이제 환율 얘기로 갑니다. 예. 오버뷰만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원화 강세 배경이 네. 위안화에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이번 주는 거의 중국에 대한 장밋빛으로 예. 가득 찬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초에 발표된 주초에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이나 특히 9월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억울해요? 예, 코로나가 네. 중국한테 너무나 좋은 유리한 환경을 만든 게 사실이구나. 네. 중국이 뭐 방역에 성공했다 하고 네. 괜찮다고 경기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 솔직히 뭐 설마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1분기에는 봉쇄라면서 방역에 성공을 했고 예. 2분기에는 다시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산이 정상화됐고 3분기에는 소비까지 그러니까 9월 소매 판매가 3.3% 전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위안화율을 보면서 저렇게 자신 있나? 저렇게 자신 있는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네. 거의 여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저렇게 자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표를 보면서, 아, 자신이 있고. 있을만 했네. 네, 있을만 했고, 이 호기와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중국은 최선을 다하겠구나. 예. 위안화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계속 지금 뭐 중국이 내수, 그러니까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특히 뭐 저소득 국가나 중진국에서 해외 구매력이 더 크고 더 큰 시장이 있고 거기서 더 큰 성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 안에서 막 소득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소득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성장을 만든다는 그게 예.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려면 정부가 돈이 많이 들고요. 또는 해외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것도 써야 되는데 중국이 저렇게 다 시장 닫아놓고 금시장 닫아놓고 뭐 어떻게 뭐 무슨 돈으로 그 내수를 증진시키겠 것인가 고민이 네.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중국이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말 적기를 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그 중국만 올해 지금 뭐 2%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 코로나가 결국은 그 기축통화의 금리가 초저금리가 아주 장기간에 그 유지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돈이 많고 중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달러화가 강하지 않은 이 환경이 위안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일단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차트 보시면은 사실 중국이 지금 차트 보여주세요. 예, 경상수지를 예. 보시면 이 코로나 환경에 특히나 또 유리한 게 예. 사실 중국의 경상수지가 계속 좀 줄고 있었거든요. 이 예. 코로나 전까지. 예. 그 이유가 보시면 이게 상품 수지,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예.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예요. 서비스 수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니까.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러모로 여유가 생겨졌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 안 되더라도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좀 제한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자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수출이 그렇게 줄지도 않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니까 10% 가까이 없던 수출이 생긴 게 방역에 관련된 예. 제품들, 마스크, 랩탑도 그렇고. 그런 게 그렇게 느나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제품도 예. 재택근무라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니까 예. 뭐 그런 수요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좋다, 너무나 최고다. 그리고 사실 중국 채권 투자할 때 사실 지수 이번에 편입하기도 했지만 네. 약간 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중국 채권에 좀 들어갈래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높고 네. 예, 또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채권 투자하기 좋아. 네. 예, 이렇게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다 인덱스에 들어가 버리니까 뭐 예, 당연히 넣어야 되는 예, 상황이 벌어진 거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시장 개방을 할 거고 위안화도 예. 일단은 강세로 가져갈 것 같다. 예. 사실 중국이 보면 선물한 그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증거금.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기간 투자 한도 늘려주고. 근데 사실 중국이 진짜로 시장을 방어하고 싶었으면은 고시환율을 안 낮게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지금 시장에게 우리 환율 하락을 강하게 막을 거야라는 시그널 안 주고. 있어요. 용인한다. 용인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용인한다는 얘기는 해외의 금융 자산이 중국으로 계속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야, 우리 저 위안화 그 약세로 만들 거거든? 이렇게 하면 환손실 나는데 그걸 들고 들어와서 3%대 국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렇지 않을 거고 위안화 네. 조금씩이지만 더 강세로 가는 거 괜찮아. 네. 그러면 환으로도 먹고 이자도 먹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바꿔서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참 사실 부담스러운 레벨일 것 같은데도 예. 일단 그런 시그널을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근데 그 좀 구간으로 보자면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레벨에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예. 괌에도 국면에 들어왔고 6.6 위안이 조금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접고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예. 예, 일단은 좀 내년까지 보자면 예.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좀 중국 시장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뭐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은 타이밍인가 아닌가.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비상입니다.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 한마디 했던데. 네, 맞습니다. 어제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개입을 했습니다. 어제는. 개입했어요. 에이. 그러니까 샀단 얘기죠. 달러 샀단 얘기죠. 네, 샀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하락 배경 몇 가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네. 위안화 강세가 있을 것이고요. 예. 차트 보시면 역외가 예. 역외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NDF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역외라는 걸 네. 많이 쓰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뭔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선물한 시장이거든요. 예. 선물한 시장이고 그 딜리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넌 딜리버리란 뜻이에요. 예, NDF라는 게. 예, 예, 예. 안 되는 그 포워드 선물한 시장이거든요. 딜리버리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게 그 정산을 차액만 정산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1120원에 사서 1150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1150원어치 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30원 차액만 받는 손해 보면 돈 주고 이익 보면 그냥 완전히 투기적인 투기적인 시장이란 뜻이죠. 예. 예. 샀다 치고 예. 차액만 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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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밤 사이나 그런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은 예. 이런 시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렇겠네요. 예, 편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원화에 대한 일종 어떻게 보면 이제 해치 원화에 대한 해치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NDF 시장에 대해서 예. 또는 이제 원화에 대한 베팅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 NDF 매도는 이제 워낙 강세 베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매도니까. 예, 네. 일단은 이제 위안화 강세가 일단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바이든 당선 기대가 커진 데다가 사실 바이든이 당선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정상으로 복귀는 할 거잖아요. 백신이 개발되던 뭐 어떻게 되던 간에 뭐 내년쯤 되면 정상으로 복귀할 건데 거기에 원화가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국면에서 예, 원화가 더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미국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네. 유로존도 내년에 그 공동회복기금 재정 풀고 일본도 뭐 부양책 더 내놓고 이제 그런 환경이고 결국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 끝나긴 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원화의 긍정적이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화의 긍정적이라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게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른바 서학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추이가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잖아요. 에이. 차트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근데 8월까지마다 막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위안화 예. 강세로 가도 원화는 강세로 못 간다. 왜냐하면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 보시면 이제 중국은 자금이 예. 들어오는 방향이고 예. 한국은 해외 투자를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급의 방향이 달라서 원화가 위안화를 못 쫓아갈 거다라는 네.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물론 이제 9월까지도 거의 20억 불 때 해외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있긴 했는데 예. 그 무역 흑자가 9월 달에 급증했네요. 90억 달러 예. 급증하면서 수급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박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뭐 한 3년간 뭐 1년에 3년간 돈을 나눠서 받는데 이게 그 환해지를 하게 되면서 한 번에 다 시장에 팔게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어차피 포워드로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예, 그걸 한꺼번에 달러 매도 나간다는 예, 지금 거죠. 지금 환율에 내가 고정시키고 싶다 오케이,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보면 수준 수가 거의 없다가 9월 말부터 뭐 2조짜리도 2조짜리 들어왔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 전에는 원화 한번 강세 매칭 해볼까 한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네. 이제 9월부터 되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원화 강세 매칭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여기다가 이제 손절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80원대가 너무 막 딱 굳건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예. 80원 가면 1180원. 예, 예. 1180원 가면 달러를 사던 그런 수요들이 있었거든요. 50원대도 마찬가지고 50원 정도면 그냥 지지선이 아닐까 이제 그런 그 포지션들이 일단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지선인 1180원, 1150원이 그냥 계속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환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손절치고 예, 그죠? 예, 손절이 나오게 예, 됐고요. 예. 또 하나가 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배경, 예, 배경일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저 정도면 개입할 만한데 근데 네. 별로 없었고 그 차트를 보시면 우리 이제 외환 당국이 물론 이제 어제 그 부총리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개입하기도 했는데 예.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저희가 분기별로 우리 외환시장의 그 개입액을 네.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순 그동안 워낙 그 미중 무역 그 분쟁 때문에 환율이 상승 기조였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순 매도만 했거든요. 그 외환 당국이 매도 개입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 매도가 아니라 예. 예, 원화 매도라는 거죠. 순 매도라는 게 저기 달러 매도입니다. 달러 매도. 그러니까 그동안 아 그러네요. 예, 미중 무역 매도. 분쟁 때문에 환율이 막 올라가는 추세였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우리 외환 당국이 그냥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안 올라가게 하는 그런 개입들을 했었거든요. 달러를 판다는 거는 정부가 갖고 있던 달러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달러를 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외환 보유액을 판다라고 보시면 시장에 예, 시장에 외환 시장에. 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매수 개입이라는 그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물론 이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달러 원 매도 개입 나온 것도 네. 어제부터 주간 기준 달러 원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부도 좀 타이밍 봐가면서 개입을 했던 것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저 전승지 의원은 선물시장 특히 외환시장을 위주로 선물시장을 보시니까 개입 들어왔네 그 몇 분에 개입 들어왔네 그거 다 알고 있죠 아니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변하잖아요 이게. 시장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저,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 아, 그래프 보고 우리는 예전에 채권 저거 할 때 아, 채권시장 한국은행 채권시장 들어왔네 그거 다 알거든요 왜냐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비밀이야기 한라인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은행을 통해서 개입을 네. 하는데 주로 이제 예전에 외환은행인데 예, 요새는 좀 되게 분산해서 네. 개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자분들이 오늘 매수 개입했다라고 쓰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오늘 아니었는데 딜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사실은 외환은 투명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파는 거를 시장에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한두 푼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정부가 팔면 뭐. 그리고 사실은 예.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 관리 능력이 진짜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장에 티 안 나게 이렇게 또 그 레벨 뭐 보시면서 매수 개입도 계속 사실 이게 매수 개입해도 매도 개입하면 이게 네팅 한 것만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알 것 같은데 야후 메신저로 쫙 그 카톡으로 아니, 설득하지 마세요. 야, 지금 세종 들어온다. 세종 야 남대문 들어온다. 한국은행 뭐 그렇게 다 쫙 퍼지잖아요. 그 분위기는 조금 어제 같은 분위기는 아 누가 봐도 개입이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평균 그러니까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25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레벨 밑으로 가면 기업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1,100원도 중요한 그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기술적으로도 부담이고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뭐 20원대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내년까지 좀 열고 길게 보면은 뭐 일단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그 점만으로도 원화가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1,100원대 하향 시도를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내년도는 네.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원화는 정중 동이에요. 네. 뭔가 이슈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수급이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레인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 뭐 3월이 좀 특이하긴 했는데 네. 100원 이상으로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최근 한 봤을 때 한 두 달 내에 레벨이 너무 비교했을 때 한 낮다. 그럼 그때 그냥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내년에 얼마 가니까 절대 막 기다려야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평균 환율 정도에 내가 매입을 해두면 그냥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매입하시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뭐 최근 보셨던 레벨보다 많이 낮기는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 보셨던 레벨보다는 한 800원대 보셔야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겠습니까? 아, 우리는 확실히 바닥에서 들어가고 그런 아,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뭐 네. 유학생이 있다거나 네. 지금 뭐 해외여행 수요는 없으니까 그죠?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저 전순주 의원이 다니시는 삼성선물에서도 기업 고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힘들어해요. 수출 기업들 어때요? 아직은 좀 룸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아직은 30~40원대까지는 괜찮다고 네. 생각을 1130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더 막 1100원 밑으로 가면 부담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뭐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봐왔던 레벨이 또 최근에 높았기 때문에 예. 또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님 보실 때 지금 수준이면 크게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내년까지 보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봤던 레벨보다 좀 낮네 그러면 조금 사고 더 떨어지면 좀 사고 그러면 이제 그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가 있겠죠. 제가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물타기를. 안 되나요? 아무런 뭐 환율은 안 해봤는데요. 아, 그리고 사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거주자 외화예금을 뭐 제가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어제 거주자 외화예금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개인분들 기업분들 보면 그동안 워낙 환율이 이제 거의 레인지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인지를 100원, 뭐 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 매도가 이제 네. 거의 습관처럼 되셨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환율 빠질 때 개인분들이 달러를 또 사셨더라고요. 사셨죠? 네. 네. 환율은 혹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방향 잡으면 대체로 이게 흐름이란 게 있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는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1150원 갔다가 내일 갑자기 1200원 했다 다시 또 1110원 이렇게는 안 하죠, 환율은? 네. 대체로 그냥 코스닥처럼 움직이진 않지.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처럼 특히 이제 원화가 네. 이제 결국 거의 선진국 준선진국 통화로도 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변동성은. 아 그렇습니까? 확실히 환율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 왜냐하면 코스피 막 이런 거는 그렇잖아. 월간 전망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 몇 퍼센트 몇 포인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 2,300 포인트나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환율은 통산물을 레벨. 레벨이란 표현을 많이 하더만. 네? 1150원 레벨. 에이. 그 솔직히 다 피해 나가는 방법이야. 뭐 다 못 맞추신다고 하는데 저는 환율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라서. 여튼 지금은 그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으니 좀 달러를 확보하기에도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에이. 위안화 국채 있잖아요. 예. 위안화 국채가 지금 3%대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위안화 강세가 그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뭐 일단은 위안화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접고 가야 될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채보다도 예. 2% 이상, 예. 2% 가까이 이렇게 높으니까 예. 제 주변에도 아이 김프로님 위안화 국채 어떻게 투자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위안화 국채요. 예. 상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위안화 국채 상품들이 예. 뭐 펀드 형식이라던가 예. 저도 이제 적절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그럴 것 같고요. 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위안화 국채를 개인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게 그런 게 이게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어차피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수 추종하는 지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3% 먹자고 들어갔는데 환율이 또 뭐 어떻게 뭐 미국 선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3% 또 오를 수가 있잖아요. 위안화 환율이. 그럼도 이제 거의 똔똔이 되긴 하거든요. 그 레벨 위안화 환율 레벨 보시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똔똔 치자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전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중국 뭐 중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은행들 있잖아요. 아 위안화 예금 말씀하세요? 예금, 위안화 예금. 예, 한참 예. 예, 그런 아마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위안화 예금 그때는 거의 환해지 된 거였어요. 근데 물렸죠, 그거. 네, 뭐, 그러니까 환해지 된 거 이게 그러니까 환을 오픈하지 않으면 딱히 물릴 건 없고요. 아 환해지 한 상품으로.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환해지하고도 수익이 그러니까 또 그 약간 스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환 뭐 어떻게 보면 해지하기 위한 수익률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프리미엄 받는 예, 프리미엄 있죠. 받을 때도 있고 디스카운트도 될 수 예. 있는데 그때 위안화 선물한 시장이 좀 막 이상해가지고 프리미엄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너스 금리를 더 주는 예. 더 줄 수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때 막 많이 늘어났던 예. 측면이 있고 아 그렇구나. 환 오픈하고 그냥 위안화 예금 근데 이제 지금 10년물 국채만큼 많이 주진 않을 거니까 네. 예. 1년짜리 예금이니까 예. 예를 들면
아무 상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기사들 보면 다 중국 네. 얘기밖에. 좀 알아봐 주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왜냐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게 예금이지만 환율 상품이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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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채팅창과 조금 소통을 하자면 그 아까 CHF 스위스 프랑 있죠? 답 네. 나왔어요? 네. Confederatio Helvetica라는 라틴어라고. 라틴어야? 네. 거기 이제. 하도 스위스 이제 네 가지 공용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어느 말로 하자 싸움이 많아갖고 아, 라틴어로 가자. Confederatio 그게 이제 헬베틱. Confederatio. Confederatio 그 네. 헬베틱. 교황님이 뭐. 쓰시는 거구만 교황님이. 아니 내가 우리 교 왜냐면 그게 이태리 그 로마의 바티칸 가면은 네네네. 교황을 지키는 그 군인이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아시나? 아, 스위스 용병들. 아, 스위스 용병들이 근위병이야. 컴퓨터를 아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 상식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질문 하나 더 들어오면, 그게 이제 헬베티카 연방공화국이라는 뜻이래요. 예, 컴퓨터를 아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승정 군이 이제 소맥 전문이시잖아요. 소맥. 예. 황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좀 물어보시네. 예, 1대 3입니까? 아니면 1대 3입니까? 저는 사실 맥주를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아, 전승지 의원은 독주를 좋아해요. 예, 소주 팔 때 맥주 2입니다. 색깔만 내신다고 하네요. 먹는 거 싫어해요. 에? 아, 그래요? 퓨어. 아, 퓨어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소맥으로 근데 유명해지셨지? 아, 소맥이랬죠. 소맥. 밀가루 얘기하다가. 아, 소맥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 또 좋은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